저는 너나 우리 펜션의 김혜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펜션을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나이가 좀 먹고 이랬을 때 전원 생활 뭐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크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하던 사업도 이제 정리하고 어디서 뭘 해볼까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가평이나 뭐 양평도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데가 딱 나온 게 여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집을 이제 지으면서 저희가 어차피 둘이서만 뭐 적적하게 아무 아나 소일거리 없이 있는 것보다는 좀 펜션을 방 한 4개 정도 해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저희가 강아지를 지금은 이제 사정에서 못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도 키웠었고 또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 여행 한번 갈래도 마땅히 많지가 않잖아요. 데리고 동반해서 갈 수 있는 펜션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이제 애견 동반 펜션으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반은 애견 전문 펜션은 특별히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반하지 않고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금 편리함을 더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네. 이런 애견 동반 펜션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짓게 된 것 같아요. 네. 너나우리의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딸만 둘인데 저희 남편이랑 다 안 돼서 이제 펜션 이름을 좀 의미 있는 걸로 한번 좀 지어보자 해서 지었는데 너나우리라는 게 너는 이제 애견 반려견을 의미하고 나는 이제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반려견과 이제 우리 같은 가족이라는 의미로 이제 너나우리로 이제 우리 애들이 그렇게 지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다들 물어보니까 좋다고, 예, 저도 좋고 해서, 예, 이렇게 짓게 됐어요. 네. 너나 우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장점이라는 게 여기가 워낙 그 주위가 산이 많고 나무가 많으니까 공기도 엄청 좋고 또 하늘에 별이 엄청 막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별자리도 보이고 저희가 잔디를 심어놨는데 약이나 뭐 잡초 이런 거 전혀 약을 안 쓰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반딧불이나 뭐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공기 좋고 또 새벽에도 너무 서늘한 보이려니까 뭐 열대야나 이런 건 거의 서울에 비하면 엄청 뭐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에어컨을 집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쓸 정도로 엄청 공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내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펜션 방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이제 스파 기능이나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거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테라스로 스파가 나와 있고 아래층 같은 원룸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층은. 근데 이제 그런 아래층에는 이제 목욕탕 안으로 저희가 이제 스파를 넣어서 손님들이 이용하게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